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. 강서구 마곡지구의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의 갈등은 여전합니다. 이런 갈등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한 서울시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아쉽게도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.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생각의 차이는 발제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. 한 교수는 지역 난방은 깨끗한 에너지며 집값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. 열병합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. 지역 난방을 받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보다 인근 지역을 보면은요, 적어도 한 4, 5천만 원씩 가격 차이가 납니다. 깨끗한 에너지를 써 고급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역 주민들은 건강을 해치는 시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열병합 발전소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동서발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. LNG 발전소가 껐다 켰다 불안정한 연소하는 과정에서 암 유발 물질이 미연탄화수소가 7000ppm,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입니다. 2000ppm 검출됐다고 나옵니다. 입장차는 토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마곡 열병합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고,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위치와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. 이렇게 깊이 시설을 그 수혜 지역에 짓는 게 맞는 거예요. 저길 건너 마곡 신도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. 아까 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개별 난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. 이 말이 됩니까?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? 금년 2월 달에 GS 파워 9000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곤란을 겪은 외부 공급에 의존을 또다시 의존한다면 또 금년 2월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어렵게 열린 토론회였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.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토론회를 마련한 김충곤 서울시 의원은 추가로 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